예. 이렇게 창당 대회 함께 해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멀리 시간 내서 와 주셔 가지고 축하해 주신 외부 손님들께도 감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주권당이 오늘 이제 창당 대회를 열고 지난 6개월 정도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도약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주권당이 창당 대회 하는 오늘 자리까지 정말 많은 당원들 또 중앙운영위원들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과 또 당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국민주권당 중앙당 창당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회 기록할 서기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를 좀 했고요. 광주시당 사무국장인데요. 전여진 당원님이 서기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큰 박수. 좋습니다. 예. 안건을 채택하고 회순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당대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정당법 제12조에 따라 중앙당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명칭, 강령과 당헌, 대표자 및 간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창당대회에서 이걸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안건으로는 당명, 이어서 강령, 그리고 당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당헌, 이렇게 당명, 강령, 당헌 이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헌에 규정된 대로 위원장과 간부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당 선언문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건 그리고 이 순서대로의 회순 모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안건을 채택했고 회순이 통과되었습니다. 예, 의사봉 3타 이렇게 있는데. 예, 뭐 의사봉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의사봉 필수 아닙니다. 예, 그런 법 없습니다. 그냥 폼입니다. 폼 의사봉도. 좀 구시대적 유물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의사봉. 예. 말로 하면 되지 뭐 이거. 그죠? 자, 첫 번째 안건입니다. 당명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명 채택 안건에 대해서 배서영 창준이 조직국장이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문을. 11월 26일 6차 임시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당명 강령에 관한 당원 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중시하며 당원이 결정하는 국민주권당의 원칙과 지향에 근거합니다. 12월 6일 중앙운영위원회는 당원 투표 공고에 관한 협의를 통해 11월 22일 날 저희가 당명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수렴된 그 후보들이 세 개가 이제 수렴이 됐는데요. 첫 번째 국민주권당, 두 번째 국민주권촛불당, 세 번째 시민주권당의 당명 후보를 세 개를 정하고 그리고 강령 안과 윤석열 탄핵을 제1의 총력 과제로 할 것까지 세 개의 투표 안건을 최종 협의 확정하고 투표 공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7일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투표 공고를 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권자 당원들에게 투표 공고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투표 기간은 연장을 포함하여 어제 밤 12시까지 12월 10일부터 투표 기간을 가졌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투표 결과를 이제 집계하였는데요. 먼저 저희 당원 전체 숫자는 6,004명입니다. 현재까지. 이 중에서 유권자 당원은 모두 4,439명입니다. 요 빈 숫자는 이제 그 정보 수신을 거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애초에 여기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분들 등을 포함해서 빼고 정보 수신을 동의하신 분들 4,439명의 분들에게 공고를 하였고 이 중에서 516명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투표율은 약 11.6%입니다. 투표 결과는 유효 투표 506명 중 당명 투표 결과 국민주권당이 407표, 시민주권당이 57표, 국민주권촛불당이 42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강령 안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이 506표, 반대가 0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탄핵 제1과제 투표 결과 찬성이 494표, 반대가 12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반대 12명 분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제1과제로 여기 이 추가로 뭔가 메모를 보내줬어요. 이것도 좋은데 이제 근본적인 개혁 과제들을 좀 제1과제 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지 탄핵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요. 제1과제로 하는 거에 대한 반대는 12표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상 당원 투표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명, 강령 그리고 제1과제 요 투표 결과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상정한 안건 당명 먼저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도 예, 당명 세 가지 보기를 가지고 투표했는데요. 투표 결과도 좀 압도적인 결과라고 다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80%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투표 결과를 따라서 당명을 국민주권당, 약칭 주권당 이렇게 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주권당 당명을 국민주권당, 약칭 주권당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약칭 주권당, 주권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국주당 이렇게 이제 자꾸 서버를 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주권당 강력하게 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강령 및 당헌 채택의 건입니다. 예, 강령 먼저 하겠습니다. 좀 구분해서요. 강령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을 이형구 창준이 정책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책국장 이형구입니다.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11월 10일 강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당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1월 25일에는 광주 전남 토론회, 12월 2일 온라인 당원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현재 강령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당명과 마찬가지로 강령 최종안을 당원 총투표에 붙였고요. 100% 찬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강령안은 나눠드린 자료 또는 국민주권당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주권당은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치하자는 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을 강령에 담았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이 구호는 촛불집회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구호처럼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투표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용적, 실질적으로도 국민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이루자는 것이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우리 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 당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는 홍익인간을 실현한다는 것을 당의 지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전 세계, 전 인류적으로 보아도 보편성을 가진 훌륭하고 뛰어난 우리 민족의 가치입니다. 현재 약육강식의 사회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주권당은 홍익인간의 기치로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분단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시대를 열 것임을 강령으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담았습니다. 앞순서에는 반민주 매국 세력을 청산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하자는 것,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를 실현하자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약육강식과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생활과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자는 것,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자는 것, 교육을 보장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 개혁을 해나갈 힘은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강령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 확대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자각과 힘을 키워나가고 그 힘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나겠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또한 폭넓게 연대하여
범국민적인 힘으로 한국 사회를 진보시키겠다는 것을 강령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민주권이 구현된 홍익인간의 사회를 국민주권당이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안건, 예, 안건 순서에는 강령 및 당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강령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당헌 설명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우리 강령에 대해서 강령의 취지 그리고 기본 구성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강령은 꽤 오랫동안 논의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정리해 왔고요. 최종안을 공개해서 당원들의 투표로 찬반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습니다. 강령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현재 이 강령의 강령으로 우리 당 국민주권당 강령 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로써 국민주권당 강령을 채택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 국민주권당 당헌 상정해서 당헌에 대한 설명을 제안 설명을 창준이 이명승 사무국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6쪽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 창준이 사무국장 이명승입니다. 예, 당헌 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헌은 이제 우리 당의 헌법과 같은 것으로 당 운영의 원칙과 방향, 당 기구와 지도부 선출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법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충실히 담고자 했습니다. 주요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함을 명기하였습니다. 대의기관으로는 대의원 대회, 전국위원회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는 공동위원장, 상임위원회 체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위원장은 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위와 권한 그리고 구성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칙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초대 공동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었습니다. 당원 총투표가 당원에 명시되어 있긴 하나 창당대회에서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한다고 명기를 했고요. 향후에 추가 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에 위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6조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5개월 이내에 동시 당직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당직선거부터는 당원에 따라 당원 총투표로 주요 당직자 및 당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하고자 하는 이 지도부는 과도적인 임시적인 지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당원들이 직접 투표에 의해서 우리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당원 재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우리 여수의 이현종 당원님, 전남도당 운영위원이십니다. 예, 여수 당원 이현종입니다. 그 우리 국민주권당은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주권당도 직접 민주주의적인 실천을 보여주기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원 제2장 당원에 총회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공직 후보자라든가 또는 당직자도 이제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총회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총회는 꼭 소집 총회도 있지만은 인터넷 투표도 총회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장 당원의 한 항목에 총회가 들어가야 맞고 그랬을 때 그 간접 대의 정치만을 실시하는 기존의 정당하고 차별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질문 있으면은 저렇게 의견을 제기하시는 거나 또는 질문이나 있으면 다 받아보겠습니다. 더 없으실까요? 그러면은 아 저기 예 김은국 당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페이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공동위원장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존의 정당에서 말하는 그 당 대표를 나타내는 뜻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뭐 맞습니다. 우리 당에 뭐 따로 대표라는 직은 없으니까 예 여기서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상임대표, 공동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당하고 비교하자면.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사무국장님 혹시 그 이현종 당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총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현실을 현실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가능한 문제인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리가 오늘 자리에서 이 창당대회에서 이제 당원을 확정을 하면 당분간 이 규정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의 총회를 통해서 이걸 한다는 것이 지금 저희의 그 규모와 지금 정도에서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일단은 빼긴 했는데 의견들을 어쨌든 모아주시면 이것을 추가하는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판단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는 대의 기관의 3장 대의 기관에서 1절을 당원 총회로 하고 2절을 대의원대회로 이렇게 미루는 이렇게 소년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당원 총회가 명실상부한 최고 대의 기구가 되겠죠.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되겠죠. 대의 기구라기보다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총회를 규정하는 총회의 어떤 정족수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문제는 좀 또 검토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이제 이현종 당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당원 총회라는 것이 꼭 그 회의의 형식을 갖춘 것만이 아니라 당원 총투표로 대신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어떤 중요한 당의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을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좀 넓게 활용하는 것, 이런 방안이 일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직접 민주주의의 일단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원 총투표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건 없죠, 지금 당원에. 그 공직 후보하고 당직 선거는 당원 총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라고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규정. 마이크 갖고 얘기하십시오. 예. 아, 네? 아니. 아, 얘기하세요. 아, 예. 그 당직하고 그 공직 후보 선출할 때는 당원 직선에 의해서 당원 총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직, 당직 선출은 총투표는 있는데 당원들이 직접 한다. 요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현종 당원님이 얘기하신 건 꼭 사람을 선출하는 문제 이외에 어떤 중요한 당의 결정 사안 이거를 이제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뜻으로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그 당원의 규정이 지금 사실 저희가 창조리 단계에서는 당비를 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당원에 대한 규정도 저희들이 좀 새롭게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당원의 총투표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특례 조항을 놓고 거기에 위원장과 지금 상임위원도 사실은 합의 추대 방식으로 이번에 이제 선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미리 이미 준비해서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빼신 것 같은데 13장에 당헌 개정이 있으니까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 당헌 개정 규정안에 의해서 차후에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나 이제 기본 정신은 적어도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권당이라면은 적어도 당원이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그러한 주권당의 원리가 적용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한 겁니다. 예. 네네. 그 저도 네. 그 당원총회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당원에 반드시 개정하시기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서 당원들의 직접적인 그 참여와 투표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는 이런 그 저희 지향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그 대의 기구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이 구조를 넘어서 당원들이 직접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차후에 당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게 조금 그 좀 이렇게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당 안에 만들 거냐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도 좀 여러 면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비록 현재 당헌에 당원 투표나 이런 규정이 없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제1의 총력 과제를 당원 투표로 했던 것처럼 우리 당의 운영에서는 당원 투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후에도 계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김은국 당원님. 예, 또 공동위원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권당 다운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기를 그냥 지역위원장만 두고 당대표는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원내대표를 뭐 원내를 구성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의 공동위원장이 혹시 지역구 의원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 의원직을 겸직하지 않는 분들만이 공동위원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의원으로서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당의 대표가 되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게 되는 뭐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동위원장께서는 의원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위원장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신 건데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 같이 지방의원도 포함하시겠죠 아마 선출직 공직자는 당직을 맡지 말라는 규정을 넣자는 제안이에요 저게 지금. 맞죠? 예, 그러니까 당직, 선출직 당직, 그러니까 핵심 당직은 뭐 선출직 당직자니까 공직자가 선출직 당직에 나서지 말라는 취지를 전혀 모르진 않겠어요. 전혀 모르지는 않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분리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공직자와 당직자를 분리하자, 약간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 김은국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 있을까요? 예, 구정철 당원님. 네, 나주에 사는 당원 구정철입니다. 그 공직하고 당직은 실질적으로 분리가 돼야지 자기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당직하고 공직하고 함께 가게 되면은 이 당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좀 그 시기 될 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당직하고 공직은 좀 반드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동의합니다. 이제 지금 재청은 있으셨고요. 또 혹시 일단은 뭐 요 지금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분만 더 확인. 혹시 그 권민재 위원장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한번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공직자가 당직자가 예를 들어서 저 국회의원이 저희가 선출이 됐다 가정하면 그분이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선출이 되고
제가 위원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남 도당 안에서의 권력은 제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미뤄짐작컨대 지금 나주에서 이런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지금 뭐 현직 의원이시고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지금 방송 나주의 현직 의원님은 네. 다 알죠.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러네요. 아무튼 뭐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뭐 그래서 이름만 안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그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폐해를 좀 봐서 당직은 당직 공직 공직으로 서로 견제가 아니더라도 서로 뭐 좀 뭐 협심하고 이렇게 좀 맞춰 나가야지 저희가 주권당이 말 그대로 정말 국민이 함께 하는 당이라면 원맨으로 움직이는 당이 아니라 모두가 움직이는 당으로 간다면 같이 가지 아니 당직을 겸직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결코 썩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 이게 재밌는 게 그 지방선거 때 이분들이 미친 듯이 날아다니세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본인이 그 지금 당직자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선거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치면 저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없죠. 지금 제 표밭에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지방선거 지선 때 이제 제가 여러 유력한 후보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막 합니다. 이걸 다신 분들이 위원장이란 분들이 꼭 그런 것들을 좀 폐해를 방지하려면 이원화 하셔가지고 물론 또 거기서 나름 단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같이 겸직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한다.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폐해가 어느 지역에 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 지금 제안에 대해서 당직 공직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자 이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반대 의견, 반론이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조금 근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신 취지를 좀 단순화해서 보면은 그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최선인지 형식적 분리라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을 거고요. 별로 근데 이 문제를 평소에 생각 안 하셨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 사람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충분하게 그 논의가 진행되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직 후보가 갖고 있는 당원으로서의 권한을 우리가 제한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제한할 수도 있죠. 또 이미 제한을 하는 정당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남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는 충분한 그 당원들과의 소통이 되고 논의가 되고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그건 또 다른 여러 가지 갈등의 부시가 될 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걸 꼭 확정해야 된다고 저는 좀 아직 충분하게 그 논의가 성숙되지 않는 조건에서 이 공동위원장 안에 그 공직 후보가 그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는 거는 조금 섣부른 것이 아닐까 좀 개인적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정정희 의원님 마이크. 예, 저는 뭐 다른 의견보다 그 저기 제기하신 거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 당이 또 다른 면 그 가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공천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공천권이 한 개인 뭐 지역위원장한테 있다거나 국회의원에 있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그 당원 전체가 이렇게 공천할 수 있는 투표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 모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 아니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횡포하고 있는 그런 가장 큰 문제가 공천권에 대한 비리와 시비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우리 당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할 때 그 지점까지 생각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른 당에서 공직자가 당직을 맡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당이 있나요? 진보당이요? 아 그러면 현역 의원이 당대표를 못하나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예 그런 제도가 흔치 않은 걸로. 축소하고 견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공직은 공직 후보로서 자기 역할과 대표는 이렇게 뭡니까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직에 있는 사람들은 역할이 달라요. 같이 있으면 당이 공직을 이렇게 조정을 못해요. 공직 후보자가 당을 따라야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기 위해서라도 분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당의 그 어쨌든 그 당원으로서 어쨌든 당직을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의 지휘 통제를 받는 건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남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건 충분하게 논의와 소통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지 않고 우리가 그런 당직 공직 분리라는 거에 원칙에만 합의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일방의 당원으로서 그 제한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배서영 당원님 한두 분만 더 듣고 일단 어떻게 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이렇게 반론이라기보다는 반론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당권을 잡은 사람들이 좀 이상해서 공직이 된 사람이 이 당을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뭐 당의 수박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돼서라도 당대표가 돼서라도 당을 좀 개혁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까운 사례로 그걸 뭐 이재명 대표 뭐 민주당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하신 그 나주 지역의 어떤 그런 상황이 그의 그 반대 상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 상황. 반대 상황. 그래서 공직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은 당권 세력들이 그 당을 잘못하고 있을 때는 이런 경우에 해결책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신 대로 장단점 아까 그 권민재님께 당원님께서도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말한 거에 대한 단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단을 좀 잘 따져볼 수 있는 토론들이나 검토들이 필요하다는 저도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네, 권민재. 지금 권민재 당원님 쪽 짧게 해주시고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필요한 것만 부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진현 당원님 하고 일단 토론은 저기 광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공천권을 제외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당직과 이제 그 겸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함께 하면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공천권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외압이 자꾸 이제 본인의 그 사심이 자꾸 그분들한테 들어갈까 봐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지. 물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소수 완벽한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뭐 차후에 뭐 한 15년 20년 뒤에 모르죠. 저희가 진짜 절대 다수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도 이런 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공천을 누군가한테 준다 이게 예를 들어 위원장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권당 전부 전체 1인 1투표를 해서 공천권에 대한 것을 아까 우리 광주 공동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심진 위원장님 뭐 얘기하실 거 있나요? 뭐 이 논의된 안건의 직접적인 의견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요. 차후에 앞서 몇 분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기를 잘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잘 모아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우려사항은 충분히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겠지만 미루어 설명하시는 걸 미루어 생각해보면 충분히 발생이 염려되는 우려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기성정당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이 뭐냐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기반하지 않는 정당의 운영 방식, 운영 가치 이런 것들이 당 내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폐해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양하고 새롭게 국민들이 우리 당명에서 결정한 것처럼 국민들이 당내에서는 당원들이 실제 운영과 재반 사항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향을 가지고 구조
규정을 만든다면 이것들은 뭐 실제 어떤 구체적인 견제 장치나 이런 것들에 천착하기보다 그러한 지향과 방향성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당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방향을 더 두텁게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좀 구체적인 방안이 아까 이현종 당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원들의 구체적인 결정권, 직접 결정권을 어떻게 체계화해서 명시하느냐 이런 방향을 좀 기준으로 해서 향후 좀 논의를 숙고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일단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당직과 공직을 좀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의 취지는 이해는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극복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론도 있습니다. 오늘 뭐 다 토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분리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요.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따로 점점 더 뭐랄까요,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당의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제안된 주제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고 여러 면에서 좀 검토가 필요한 거여서 당장 당원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문안을 성안하려면 엄청나게 토론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종 당원님이 제안하신 문제도 있고요. 지금 김은국 당원이 제안한 두 가지네요. 크게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공고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공직자들이 당을 다 뭐랄까요, 공직자들 위주로 당이 운영돼 버리는 이런 폐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당헌 개정의 계기에 이 문제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론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제 자체를 가지고요. 우리 당원들 안에서 당장 뭐 당원의 문구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를 토론을 더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 토론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은 지금 초안 제출된 대로 이렇게 모두 동의해 주시면은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당헌 강령 당헌 가결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자,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 안건은 이제 간부 선출 문제인데요. 당헌 23조 부칙 2조에 의거해서 공동위원장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상정하겠습니다. 당헌 22조 1항에 위원장은 3명 이내로 할 수 있고 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 23조에 공동위원장은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나 부칙이 있습니다. 초대 지금이죠. 초대 공동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창당대회 사비 추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당대회에서요. 이 위원장 선출 절차 과정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십시오. 없으면 이렇게 진행할까요? 예. 예, 상임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장 추천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당을 그래도 뭐 대외적으로는 대표하고 당 내적으로는 당의 운영 그 전국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진행해 나가는 이런 상임 공동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요. 위원장을 누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덩어 당원님.
그 국민주권당 창당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열심히 발로 뛰셨던 박준희 국민주권당 창당 준비위원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오늘 이후에도 벌어질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열심히 발로 뛰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예, 박준우이라는 사람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재청 있으신가요? 예, 그 창당 준비위원회 그 중앙 운영위원회에서 약간의 다소간의 논의는 했습니다. 창당 준비위원회 때 제가 그 준비위원장 창준위원장을 했고요. 공동위원장은 있진 않았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 때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진다던가 좀 새로운 영입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도 대비해서 좀 공동위원장 자리를 더 열어놓자는 이런 취지로 좀 공석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크게 상황은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창당은 하지만 그 상황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신동호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창당을 한 후에도 공동위원장은 얼마간은 당분간은 공석으로 좀 두고 그냥 일단 위원장 1인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창당준비위원회 중원위에서는 의견이 서로 그렇게 좀 오갔던 건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보충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 예 혹시 저 말고 또는 저 플러스 저 이외에도 이 사람은 꼭 하면 좋겠다. 의견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예, 김은국 당원님. 네, 서울시당 신동호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네. 예, 그 추천은 네. 너무 황당. 아니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아까 제가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 중앙 운영위원회에서 좀 조율 논의를 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안에서 같이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예, 공동위원장을 그 일단은 더 추가하진 않는 걸로 일단 김동호 위원장님 없었던 얘기로 예, 합의를 하고 계신 걸로 예. 그 우리가 이제 공동위원장 자리는 두 자리가 비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저 한마디 해도 예, 될까요? 어쨌든 추천을 받았으니까 아, 예, 예, 예.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한 것도 없고 뭐 보여준 게 전혀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이 주둥이밖에 없습니다. 주둥이하고 요거 텍스트 치는 거 이런 거밖에 없는데 무엇을 믿고 저를 추천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인 활동가가 못 됐고요. 그다음에 또 직장을 또 다니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막중한 직책을 맡았을 때 책임지지 못할 활동들을 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일단 사양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공동위원장을 두 자리는 일단 공석으로 두고 우리 당원들이 앞으로 더 우리의 활동 영역 또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더 탄력적으로 넓혀나가는 예, 그런 과정을 앞에 더 그려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 공동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 건지는 더 추후에 더 열어놓고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국민주권당의 공동위원장이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뭐 상임위원장 역할도 하게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 박준의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셨고 모두 다 동의해 주시면은 예 제가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간부 선출 마저 하겠습니다. 상임위원 지금 이제 상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집행기구입니다. 우리 당의 집행기구, 최고 집행기구는 상임위원회가 됩니다. 상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선출직 상임위원 3명, 그리고 공동위원장과 선출직 상임위원 간 협의하에 2인이네. 그리고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청년위원장, 조직위원장, 홍보위원장, 기타 상설위원장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당연직으로 상임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선출할 분은 이제 선출직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상임위원을 선출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 선출직 상임위원 선출과 함께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그리고 청년위원회, 조직위원회, 위원장까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인준하는 절차를 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상임위원회 선출 및 구성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임위원으로는 선출직 상임위원으로는 두 분을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해오셨고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이혜연 당원, 오관영 당원, 일단은 우선은 두 분을 선출직 상임위원으로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창준이 사무총장을 했던 이명승 당원, 정책위 의장에는 창준이 정책국장을 했던 이형구 당원, 청년위원장은 창준이 때 청년위원장을 했던 조화경 당원, 그리고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에는 배서영, 창준이 조직국장, 배서영 당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좀 여러 명을 한꺼번에 얘기 드렸는데 다들 뭐 이해하셨죠? 예, 선출직 상임위원 두 분, 이혜연, 오관영 당원, 그 다음에 사무총장 이명승, 정책위 의장 이형구, 청년위원장 조하경, 조직위원장 배서영. 예, 예, 이렇게 일단은 다들 예, 일단은 다들 동의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러면은 다들 동의해 주시는 걸로 만장일치로 이렇게 선출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임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도 들어가는데요, 당연직으로 아까 앞에 인사하셨으니까 지금 얘기 드린 상설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그리고 선출직 상임위원 두 분 나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요 앞에 이렇게 서서 짧게 예, 빨리 해야겠네. 오관영 당원님 어디 계세요? 네. 예, 저는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배서영 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면 돼요. 선출직 상임위원 맡았습니다. 오관영입니다. 예. 네, 사무총장 맡게 된 이명승입니다. 네, 이혜연입니다. 네, 정책위 의장 하기로 한 이형구입니다. 네, 청년위원장 조화경입니다. 네, 같이 인사하세요. 예,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신 분들과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한 분씩 해서요,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를 바로 구성해서 집행기구로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까지 말씀드리면 당의 지금 의결기구, 당의 대의원대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의결기구가 전국위원회가 되는데요. 아까 당원을 채택하면서 동시에 당연직 전국위원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시도당 위원장, 상임위원 등등등 해서 그래서 전국위원회도 지금 당원 채택과 동시에 자동으로 구성되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창당대회 직후 첫 전국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출하거나 인준해야 될 전국위원들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투표, 당원 투표하면서 우리 윤석열 탄핵을 국민주권당의 제1의 총력과제로 한다. 이걸 찬성 반대 이렇게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당원들, 압도적인 당원들이 여기에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당대회 자리에서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탄핵을 제1의 총력과제로 한다는 그 당론을 확정한다는 것. 네, 그것을 당론으로 확정함을 공표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예, 오늘 창당대 자리에서 우리 지향점을 뚜렷이 이제 천명하게 되는데요. 창당대의 선언문 채택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료집에 초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창당 선언문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동안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지향으로 이렇게 일치시켜왔던 내용을 대체로 다 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이견이 있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그러면은 이 창당 선언문을 이 내용대로 채택하는 것, 초안대로 채택하는 것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창당 선언문 낭독 시간이 있네요. 예, 낭독해야 되는 거죠? 아, 생략해도 됩니까? 그러면은 대신에 구호를 제가 중간에 있는 구호만 외칠 테니까 같이 외쳐주십시오. 그걸로 창당 선언문 낭독을 가름하도록 할 테니까요. 예, 뒤에 네 글자만 세 번 해주십시오. 국민의 직접 정치로 국민주권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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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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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당을 해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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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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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해 헌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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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6일 국민주권당. 예, 이렇게 선언문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자, 상정된 안건 모두 처리가 됐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우리 당원분들의 힘찬 박수로 오늘 국민주권당 창당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회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기념촬영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 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하나 둘 셋.